어머니가 거기까지 갔으면 모른 척하고 따라 나설 일이지 버티기는. 근데 진짜 이혼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냥. 엄마. 어, 정민아. 외숙모는요? 아, 그게. 아우, 어디 있는지 알았으니 된 거지 뭐. 그건 너 외삼촌이 알아서 하시게 놔두고 너 어쩔 거야. 뭐 말씀이세요? 맞선 말이야. 미세스 채가 리스트만 뽑아갖고 안 말았다고 싫은 기색하더라. 너 이번 토요일에 시간 있지? 그거 그만두세요. 뭐? 뭘 그만둬? 저 선 안 봐요. 뭐야? 왜? 왜 안 본다는 거야? 너 아직도 미나한테 미련 남은 거야? 내 결혼식 때 썼던 티아라를 네가 쓰게 되는구나. 세상의 모든 엄마들한테 가장 행복한 순간이지. 외할머니는 그 행복한 순간이 없었겠네. 뭐? 이거 친할머니한테 받은 거라며. 그래서? 엄만 이 웨딩 왕관을 쓰고 버진로드를 걷기 위해서 뭘 버렸어? 명가의 실질적 수장, 여장부 홍사장으로 불리기 전 홍선주 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?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야? 이걸 보니까 그런 것들이 궁금해져서. 엄만 시어머니한테 이런 값비싼 웨딩 왕관을 받은 대신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해야 했을까? 명가 그룹을 얻었어. 그게 내가 원했던 거고. 그 말은 엄마도 포기한 게 있긴 있었다는 거네. 그래서 지금 엄마는 행복해? 오늘부터 피부 관리 받고, 그리고 PT 받고 군살 정리도 좀 하고 웨딩드레스 입으려면. 엄마,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? 너 그 반지,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무슨 뜻인지 알잖아. 지부처 그딸 싸구려 감상. 이제 되돌리기에는 너무나 멀리 왔어. 그렇다고 아닌 거 뻔히 알면서 계속 그 길을 갈 순 없어. 뭐? 나 여기서 멈출래, 엄마. 대형 그룹에 기대지 않고도 나 잘해낼 자신 있어. 우리 그룹 충분히 지켜내고 키워낼 수 있다고. 닥쳐, 그 한심한 소리. 난 반드시 이 결혼해야 해. 아니, 안 할 거야. 내가 그렇게 두지 않을 거란 거 아직도 모르겠니? 이번엔 아니야.